안녕하세요. 해외 반응과 이슈를 전해드리는 리얼 소식 TV의 벙찌 깡지입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 한국 내년 최저시급 9,160원 5.1% 인상 3년 만에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비난하며 비꼬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소수의 네티즌들은 시급 상승에 놀래며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사 내용과 함께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최저시급을 5.1% 인상하는 것에 대해 결의를 받아 노사 양측의 수락을 요구했다. 2021년 1월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이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경기 회복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의 인상률인 1.5%를 큰 폭으로 웃돌아 3년 만에 최대치가 된다. 노사의 요구액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에서도 14.6% 인상된 10,000원을 제안한 반면에 고용주 측은 1.5% 인상된 8,850원을 제시해 양측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격론의 끝에 중립위원이 9,030원부터 9,300원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소속 4명이 반발해 퇴장했으며 남은 인원끼리 논의를 진행시켜 최종 5.1% 인상한 9,160원에 13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시급 인상을 가결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견해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양측 모두 불만을 넘어 분노의 양상이다. 그만큼 견해의 차이가 있다. 고용주 측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최저시급이 올라 특히 중소영세 기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더 큰 인상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는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이 4%대에 이른다는 견해가 잇따르는 등 수출 호조 등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7월에 들어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회복 시나리오가 향후 어떻게 추이할지 불투명하며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5%가 넘는 시급 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 측은 2021년 최저시급 인상에 1.5%에 그쳤던 것에 염두에 두고 경제가 회복되는 만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러 가실까요? 대통령에 따르면 국민의 노력으로 선진국이 됐으니 9,160원은 어마어마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10,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와서 일할 생각도 없어지니 양국 모두 윈윈이죠. 시급이 올랐어. 역시 한국이 최고야. 뭐? 혼자 잘린다고? 무직이 됐네. 일본으로 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올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알았음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금을 올려봤자 시위와 파업은 다반사로 벌어지겠지. 뭐 일본은 저 녀석들 바보구나 하고 지켜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부족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근로자 노동운동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으로 경사스럽게 경기는 나빠지겠네요. 문 대통령의 허울 좋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기 부양책은 기업의 체력을 깎아내리고 합리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 및 실업률 향상이네요. 이러다간 해외 기업들은 철수하고 한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겠네. 정부가 왜 이렇게 정세를 읽지 못하는 녀석들로 가득한지 머지않아 한국화 같은 꼴이 날 거다. 시급 상승에 의해 고용 감소 및 중소기업의 인원난은 시달려 피로. 결국 성공하는 건 일부 대기업뿐이고 분명히 말해 정부는 바보다. 한국 최저시급이 2015년에 엔화로 550엔이었는데 2022년에는 916엔이 되었다니 대단하네. 한국의 최저시급이 2-3년 전엔 일본을 넘어갔을지도. 지금 10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기업의 수입도 그다지 변화가 없는 데다 대기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이 선장한 것 같아.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특수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그걸 포함해 감안하면 내년 한국의 시급은 11,000원을 넘어 도쿄 이상일 것이다. 아이고 또 줘? 경영자는 지불하지 못해서 도산이 잇따랐다던데 학습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코로나 후에 경제 회상이라고는 하지만 내수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 정책, 반일만으로는 지지율이 상승할 수 없는 건가? 트위터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 10% 상승했을 때 일본 측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실업률은 3.83%에서 3.19%로 감소했지. 정작 일본도 지금 최저임금 대폭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한국이 최저임금 올리니까 조롱하던 일본인들.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발표한 일본 정부 측에는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양면성 잘 봤습니다. 자기 나라 경기나 국민을 쓰면 좋겠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셈이죠.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